0501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캠시스입니다. 캠시스는 동사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생체 정보 인식 및 정보 보안 기술 응용 제품, 전기자동차 및 관련 핵심 부품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주력 아이템으로 개발, 생산하여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공급하고 있음. 저화소급 공급이 증가됨에 따라 당사는 경쟁력 없는 저화소급에서 고화소인 8M급 이상 13M급, 16M급, 24M급, 32M 이상급 모듈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그 밖에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일부 생산하고 있음. 대시 중국 위해와 베트남의 현지 생산법인을 종속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세보모빌리티, 한국 등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대시 2016년 1월 전기차 관련 기업인 코니자동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전기차 사업 분야에 진출, 중국 합자회사를 통해 전기차의 EV 파워팩을 공급할 예정. 재무 대시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향 폴더블폰 카메라 모듈의 공급 확대와 함께 초소형 전기차인 CBOC의 판매 호조로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대시 양호한 외형 성장의 영향으로 원가 구조 개선된 가운데 경상연구개발비 감소 등의 판관비 부담도 완화되며 영업이익 및 순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더딘 회복에도 주요 고객사의 신규 폴더블폰 출시 및 트리플 이상의 펜타 카메라 도입 확대, 행복복권 사업 선정 등으로 외형 성장세 지속될 듯.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캠시스의 시가총액은 122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캠시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36위입니다. 캠시스의 상장 주식수는 7,382만 4,118주입니다. 캠시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캠시스의 퍼은 23.6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5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0.6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3배, 147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4번지억 원, 마이너스 226억 원, 13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2억 원, 마이너스 226억 원, 76억 원입니다. 캠시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0번지 16%이고 유보율은 118.3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3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7 더하기 1.4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6.2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 더하기 0.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시스의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57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03원보다 54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9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캠시스의 종가는 1657원이며 주가가 캠시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